안녕하세요. 부세가 박진호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보시면 또 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 아, 요즘에 고속도로 탈 일이 많아요. 이벤트도 이벤트인데 아, 진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경기도 오남으로 갑니다. 오남. 오늘 왜 거기까지 왜 가시는 거예요? 유튜브 유명한 업체에서 중고차를 구매를 하신 분이 계신데 차가 고장이 났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촬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과연 어떻게 고장이 났고 그 업체는 어딘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같이 가보시죠. 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한 1시간 반 정도 제가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 꽤 멉니다. 요새 이렇게 멀리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제 왼편에는 안녕하십니까? 아, 방금 만났습니다. 아, 방금 만나서. 네. 지금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난 거죠? 처음에는 어떤 부분인지 몰랐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그냥 고속도로에서 서버린 경우. 아찔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네네. 저희가 구입했던 차의 고질병인 네네. 이제 고압펌프 가 아마 좀 고장이 나서 네네네. 쇳가루가 연료 이 라인을 타고 돌았다. 네네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진단 내리기로를 그렇게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유명 유튜브 업체에서 네네. 한번 봐주고 출고를 또 했을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정비소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아, 정비소에서는 뭐 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네. 완벽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네. 얼마 전에 차 사고가 나서 네. 좀 급하게 차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네네네. 그때가 마침 추석 연휴였어요. 아, 네네네. 추석 연휴에도 그 유명 유튜브 업체에서는 네. 굉장히 친절하게 아.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네, 네. 예, 하나하나 정비소까지 다 모시고 가서 굉장히 완벽한 차를 내보내주신 건 사실입니다. 아, 네. 근데 그거를 잡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아, 그때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고객님께서 맡기신 업체가 지금 여기다, 그죠?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네. 여기고 여긴데 여기서도 진단 내리기로를 아, 이거는 구매 당시에는 절대 몰랐을 거다 이렇게 진단을 아, 내렸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수입차 뽑기입니다. 차주분이 관리를 안 해서가 아니고 정말 복불복으로 저렇게 가끔씩 억울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혹시 그 업체에다가 연락을 한번 해보셨나요? 예, 차 산 지 2주밖에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난감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측할 수 없는 네네네.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전액 보상 처리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아, 환불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리비를? 아, 수리비를 전액 아~ 처리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아, 수리를 해주기로 예. 하셨네요. 네. 사실은 환불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게 네네네. 저 차를 굉장히 심도 있게 골랐고 네네네. 또 이렇게 잘 골라주셨고 네네네. 마음에 들었는데 네네네. 어쩔 수 없는 걸로 했기 때문에 환불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 차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차 두 개. 그 유명한 업체가 근데 어딥니까? 아, 그 유명한 업체가 네. 부산에도 있고 네. 수원에도 있는데 우리가 잘 알기로 부산카라고. 아, 접니다 여러분.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뿐만이 아니고 유명한 요새 유튜브 업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업체나 아니면 꽤 큰 업체에서는 양심적으로 하는 업체에서는 사실은 사람 새끼면 해줍니다. 이거 진짜 양심 있는 사람이면은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이 차량이고 정비 중인데 사실은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수리비가 실례지만 얼마 정도 나왔나요? 수리비가 한 400만 원 정도. PD님 오늘 이번 달 월급 없습니다. 야이 합니다. 사실 좀 이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차가 어떻게 이렇게 고장 날 줄 알았으면 안 팔았겠죠, 당연히. 사실 이거 제가 들고 있는 차도 아니었어요. 그때 설명을 네, 드렸지만 네, 맞아요. 저희가 구매 대행이라고 알선을 해가지고 차량을 판매를 했었고 지금 사실은 저희가 수수료 200만 원 받았나요? 300만 원 받았나요? 400만 원 안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난도 몇십만 원 이렇게 받고 진행을 해드렸는데 이제 수리비가 400만 원이 나오면은 단순히 계산을 해도 300 몇십만 원 손해인 겁니다. 사실은 그것보다도 고객님의 기분이 더 중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무조건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해드려서 수리가 다행히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수입차를 사시기 전에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정말 간혹가다가 나오거든요. 네. 뽑기를 네. 잘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연락을 드렸을 때 네. 그냥 수리비 한 조금만 좀 도와달라 네네네. 라는 심정으로 전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네네네. 한치의 고민도 없이 선뜻 당연히 해드려야지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아, 저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여기 정비소 대표님께서 네.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니, 이거는 사실은 그때 여기 카센터 대표님께서 네. 아, 이거 한 중고차 업체에서 한 반 정도라도 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한번 딜을 해봐라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우리 부산가에서 전액을 다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네. 그 얘기를 우리 대표님한테 들으니까 네. 야, 세상에 그런 중고차 업체가 있냐 자기 이 공장 하면서 네. 그런 업체 처음 봤다고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아는 업체가 아닙니다. 여기 저 모르는 업체예요. 여기도 고객님께서 네. 아마 찾아보시고 심지어 제가 아는 업체이고 제가 조금 오래 다녔던 아 오래 다니셨던 정비소구나. 네,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아예 감사합니다. 아 지금 제 오른편에는 여기 업체 이제 전문님 나와 계신데 저거를 검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왜 검수를 못하죠 저 부분이? 이게 증상이 나타나면 가다가 그냥 시동이 꺼져버리거나 시동이 안 걸려요. 저거는 그냥 진짜 중고차 우리가 구매하러 가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전혀 없어요. 전혀. 아 전혀 없는 거네요. 업자 그분들이 참 폐를 많이 보셔요. 정비소 하시는 분도 사실은 제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는 거잖아요. 아, 억울하죠. 네. 저건 진짜 억울한데. 아, 전 진짜 억울합니다. 예, 억울합니다. 사실 이거 보고 또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 네가 잘못된 거 판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는 억울합니다. 예. 성능에서 예. 일부러 그래서 연료가 또 빠진 거예요. 맞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성능 보증보험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성능 보증보험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게 너무 많고 이게 한번 터지면 지금처럼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보증보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 설명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안녕하십니까 대표님이십니까? 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G3라고 하는 샵이고요. 몇 급인지 여쭤봐도 1급. 아 1급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무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 제가 점검을 하고 판매를 하거든요 항상. 네.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가요 저게? 여기 이제 고압펌프에 흔히 있는 증상인데 네네네. 뭐 예고 증상 없이 하니까 아마 알지 못하셨을 거예요. 아.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건 지금 처음 네. 봤어요. 아 진짜로요? 네. 보통 네. 잘해주는 데가 한 반부담 정도 이렇게 해주는데 네. 다 해주신다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예, 그럼 반부담 정도로만.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애난 얘기를.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기 오남이라는 곳을 제가 처음 와봤거든요. 네. 혹시라도 여기 남양주 쪽에 네. 우리 구독자분들이 혹시 수리를 원하면 네. 부산카 소개라고 하면 좀 싸게 좀 해주십시오. 특별히 싸게 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박쥐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아, 지금 고객님은 이제 들어가시는 중이시고요. 저 혼자 남아서 이제 영상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 사실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재장은 있습니다. 제가 차량을 판매하고 나서 이런 AS적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웬만하면 양심 있는 업체, 얼굴을 걸고 하는 업체에서는 웬만하면 이런 일이 터지면 절반이라도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추세가 그래요. 안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왜 근데 이런 영상을 많이 생성을 안 하냐면 이거를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구매하시고 나서 6개월 지나서 연락이 오셔서 차가 찐빠가 난다라고 해서 원인이 뭔지 카센터에 입고를 시켜보니까 소모품, 엔진 오일 같은 거를 관리를 아예 안 하셨더라고. 주행거리가 엄청 많으셨는데 이거는 엔진 오일 교체하신 적 있냐고 물어보니까 교체하신 적이 없대요. 왜 교체 안 하시냐고 하니까 그거 왜 안 알려주셨냐고 하시더라고. 진짜로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그런 분도 있으시고요. 제일 좀 많은 게 뭐냐면 아 제가 작년에 거기서 차를 샀는데요 이번에 제가 강원도 갔다 왔는데 친구들이랑 갔다 보니까 120km 넘으니까 좀 차가 흔들려서 타이어집 가니까 휠 밸런스가 안 맞다고 휠 교체해야 된다는데요. 휠 교체해주세요. 농담 아니고 실제로 많습니다. 못해드립니다. 네, 이런 거는 제가 해드립니다. 제가 책임진 거 해드립니다. 최근에 또 영상으로는 못 찍었는데 저한테 차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차량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셔가지고 제가 환불 처리해드린 건 아니면은 차량을 뭐 디테일링 청소를 해드린 건 이라든지 그런 건들을 누가 봐도 아 이거는 불편함 느끼셨겠다 제가 해드려야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낌없이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거는 저는 못해드린다는 거 한 번 더 영상으로 박제!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정비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입차의 디젤 차량인데 키로수가 12만 키로에서 16만 키로 정도 되는 차가 조금 많이 보이는 증상이고 이거를 점검할 때 잡아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 주의를 하시고요.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점검을 할 수가 없고 그 전 차주가 어떻게 코팅제를 넣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니까 유념을 하시고 어느 정도 각오나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고차 구매하셔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판매자도 웃고 구매자도 웃는 건강한 중고차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